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엔하이픈 시즌 그리팅을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시즌 그리팅 있고요. 이게 빅히트에서 시즌 그리팅 사전 구매하시면 받을 수 있는 프리오더 보너스가 되겠습니다. 조금 나중에 보고요. 시즌 그리팅은 정면에 이렇게 멤버의 사진이 들어있고요. 아래 시즌 그리팅 2021 옆, 위, 아래, 옆면, 뒷면이 되겠습니다. 자, 비닐 포장지를 벗겨서 내용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네, 뚜껑을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이게 가운데 안에 들어있는 게 뭔가 보이는 것 같죠? 짠. 네. 요거는 커버인 것 같은데, 앞뒤로 이렇게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네, 엔하이픈. 여기 멤버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쭉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포토카드 세트가 있네요. 포토카드 세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 니키. 오, 한글로 써 있네요. 니키라고. 이렇게 니키의 사진. 그리고 선우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선우. 자, 그리고 성훈. 다음은 제이크. 다음에 제이. 그리고 희승. 그리고 마지막 정원이 되겠습니다. 정원. 네, 이렇게 멤버들의 포토카드 세트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CD네요. CD 메이크 DVD겠죠? 네, DVD가 요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학생증인데 선우의 학생증이 들어 있네요. 우와, 이름하고 생일 그리고 사인. 이 사람 본교 학생임을 증명. 엔하이픈. 오, 이런 학생증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랜덤으로 멤버 한 명만 나오는 것 같아요. 선우. 자, 그리고 이것도 뭔가 랜덤으로 멤버 한 명만 나오는 것 같죠? 자, 정원의 팝업 카드인 것 같아요. 스탠드. 팝업 스탠드 카드? 그냥 스탠드 카드? 그냥 스탠디? 자, 요거는 이렇게 조심히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부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한 다음에, 요것도 떼내야겠죠? 네, 떼내고 이렇게 뽑으면, 네, 스탠드가 이렇게 완성이 되죠? 세워놓고 책상 같은 데다가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원의 스탠드였고요. 네, 요거는 다이어리인가요? 이게 뭐지? 클래스 노트? 네, 여기 노트처럼 보이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일단은 포장지를 벗겨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는 멤버들의 사진하고 이름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더 클래스 오브 2021, 뭐2021 같은 학급 뭐 멤버들인가 보죠? 아, 요거는 가짜네요. 그림만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네요. 아, 다이어리가 되겠습니다. 다이어리. 2월 9일 정원의 생일이 되겠고요. 자, 4월 20일 제이의 생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 선우의 생일이고요. 9월 18일 엔하이픈 데뷔일인가 봅니다. 아, 10월 9일에 엔진의 벌스데이. 아, 이게 팬클럽 탄생일인가 보죠? 15일은
희등이 생일, 희승의 생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은 제이크의 생일이고요. 11월 30일은 엔하이픈 데뷔 날이네요. 그러면은 아까 이게 커넥트 데이가 뭐죠? 커넥트 데이라는 게 뭐 따로 있네요. 네. 그리고 12월 8일 성훈이 생일, 그리고 12월 9일 니키의 생일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통 다이어리 안에는 기념일들이 표시가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나오고요. 쭉 가다 보면 뒤에 또 뭐 사진이 나오겠죠. 여기 또 메시지가 있네요. 그리팅 메시지. 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엔하이픈과 맞는 첫 새해인 만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여러분께 멋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화이팅 하겠습니다. 2021년도 화이팅 하세요. 정원. 올해도 수고 많았어요. 내년도 엔하이픈과 함께 행복한 추억 만들어가요. 희승. 언제나 응원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준 팬 여러분, 멋있는 무대로 꼭 보답할게요. 사랑합니다. 제이.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021년도 열심히 달려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I love you, 제이크. 그리고 2021년에도 엔하이픈을 많이 사랑해주세요. 성훈. 팬 여러분, 2022년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2021년이죠? 2자로 보이네요.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저희 엔하이픈과 성훈에게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성훈. 2021, 앞으로도 많은 응원 필요해요. 니키. 네. 스튜던트 레코드라고 써있네요. 이렇게 학생 컨셉으로, 보트. 쉬는 시간에 매점에 가장 빨리 갈 것 같은 멤버. 누가 제 1등으로 뽑혔을까요? 선우가 2개. 희승이 3개네요. 희승 1등이네요. 이렇게 학급 설문지 조사지 컨셉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6명, 그리고 여기까지 8개 보트 중에서 뽑힌 멤버가 누군지 확인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잠깐 보고 있는데, 제이가 5개나 있죠? 이게 뭐죠? 선도부장을 제일 잘 해낼 것 같은 멤버. 리더십이 좋은가 보죠? 재밌습니다. 네, 이렇게. 다이어리 뒤에는 이렇게 고퀄리티의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이 뭐, 이거 포토북 아닌가요? 혹시? 학생 기록부. 김선우. 2003년 6월 24일. 특기상. 진짜 잘생기고 냉미남에다가 밝고 웃음이 예쁘며 상처를 잘 받고 태어날 때부터 귀엽고 이뻤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 한번 나중에 천천히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멤버 한 명마다 이렇게 학생 기록부라는 것으로 특이사항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놨네요. 제이크의 한글 이름이 심재윤이었네요. 항상 제이크로만 나와가지고 이름이 뭔지 몰랐는데 심재윤이었군요. 제이크. 네, 이렇게 다이어리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요거를 다 봤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있는 스티커가 들어있네요. 스티커는 아까 앞에서 봤더니 사진하고 이름들이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뒤에는, 다 전체 멤버가 있어야 되니까 특이하게 오리 그림이 많이 있네요. 네, 이렇게. 요거는 데스크 캘린더가 되겠습니다. 데스크 캘린더 열어보겠습니다. 짠. 그렇죠. 이렇게 위아래로 사진이 있습니다. 살짝 이렇게 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위아래가 비슷한 컨셉으로 사진이 나와있네요. 멤버들의 사진이 한 면 하나씩 있고, 여기도 역시 멤버들의 생일이라든가 기념일들이 표시가 되어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캘린더하고 사진이 같이 있습니다. 어휴, 볼수록 사진이 퀄리티가 좋네요. 네, 아까 요 기념일은 다이어리에서 봤기 때문에 사진 위주로 보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데스크 캘린더 다 확인해봤고요. 자, 이거는 뭐죠? 자, 폴더 포스터인가? 어? 이거 끝인가요? 아, 저는 밑에 지금 폴더 포스터가 남아있는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바닥에 엔하이픈이라고 써있고, 네, 끝났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다이어리도 되지만 뒤에는 포토북에 가까운 그런 사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학생 기록부라는 컨셉으로 써있는 게 많기 때문에 아, 요거 한 것만 봐도 하루가 훌쩍 지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 프리오더 플러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스탠디인 것 같죠? 그리고 프레임? 자, 일단 열어보겠습니다. 아, 그쵸. 여기 안에 사진이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그때 프레임이 있고, 요거를 이렇게 밀어서, 아, 이렇게. 밀어서 세울 수 있게 되십니다. 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아, 이렇게 세우는 게 맞겠죠? 네, 이렇게. 네. 자, 그러면은 엔하이픈의 2021년 시즌 그리팅 개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